감염병 사태가 안창인 지금,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이제 겨우 시작이라면,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은 역대 다뤘던 예언가들 중 가장 어린 나이를 지닌 인물이자 그만큼 현재도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예지자에 대해 말씀드리며 그가 얘기한 예언들은 무엇이 맞고 틀렸으며 다가오는 2021년에 온다는 더 큰 재앙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주장들에 존재하는 허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유명한 점성가이자 천재로 불리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겨우 14세의 나이로 현재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를 정확히 예측해낸 인도의 아비니 아난드의 이야기인데요. 아난드는 어려서부터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7살의 나이에 인도의 사원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인 산스크리트어를 익혀냈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된 그는 우연히 길에서 점성술에 관련한 포스터를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점성술 학습에는 이르다고 아난드의 나이를 이유로 말렸지만 아난드는 금세 점성술 분야에서 1위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2020년 세계 최초로 점성술 분야의 어린이 수상자로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그의 예지력을 입증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아난드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세상에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것이라 말하며 유튜브에 하나의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 질병은 6개월간 전 세계로 확산되며 위기감에 키우기 시작하고 3월에서 4월까지 정점에 도달하는가 하면 5월 29일을 기점으로 주춤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질병은 특히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지적했고 세계의 부유한 국가들은 재난에 빠지며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확실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발생한 현재의 감염병 사태를 암시하는 듯하며 선진국들의 상황은 그의 예언과 같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그는 지난 2020년 5월 더 큰 반향을 일으키는 하나의 영상을 올리게 되니 유튜브 채널 콘사이언스에 현재의 감염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2차 대재앙이 온다는 예언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바로 다름 아닌 다가오는 12월, 즉 다음 달의 이야기인데요. 아난드는 점성술에 기반하여 설명하기 태양계 바깥에 있는 화성, 토성, 목성은 가장 강력한 행성이며 이들이 한 줄로 정렬되면 지구에 그만큼 큰 힘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12월 20일 이러한 목성과 토성은 하나로 정렬하게 될 것이며 이는 농민들의 수확을 망하게 하고 세상에 더 큰 재앙 덩어리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변종 바이러스들은 현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강력하고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차 감염병은 초기에 나오는 백신 덕분에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이어 출현하는 악성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는 더 큰 패닉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나타날 슈퍼박테리아는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인명피해를 입힌다고 말했으며 이외에도 2021년 2월 10일에는 천문학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세계 경제가 붕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죠. 해당 영상은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이유로 유튜브에서 강제 삭제 처리되었지만 이미 아난드의 예언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널리 퍼진 상태이고 예언의 날까지 약 한 달이 남은 현 시점에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난드의 예언은 여기까지라고 치고 과연 그의 말에는 어떠한 허점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는 페이스북에 현재의 감염병 사태에 대해 말하기 그 원인은 토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의 업보, 정의의 실현과 연관된 이 토성은 오늘날 탈목스러워지고 자신만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난드는 지난 영상에서 2020년 5월까지는 토성이 세계의 별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됨에 따라 현재의 감염병 사태가 확실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떠했나요? 이 예언은 빗나간 상황이죠. 또 2019년 11월에서 2020년 4월 사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이 99% 벌어진다고 얘기했으나 이건 역시 둘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는 예언 또한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난드의 주장을 믿고 맹신하는 형국인데요. 이는 결국 사람들은 인과관계보다도
본인들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인간의 전형적인 심리를 반증하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얘기하자면 아난드는 이에 대해 말을 바꾸어 미디어 하우스가 자신의 예측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현재의 감염병은 점차 수가 감소하긴 하지만 결코 끝낼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글쎄요. 조금 결론적으로 그가 말하기 향후 더욱 버라이어티해지는 질병 파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 첫째는 유기농 농산물 소비, 둘째는 항바이러스 성분의 식단 섭취, 셋째는 육식 줄이기를 강조했습니다. 꽤나 건강한 예언가네요. 결론적으로 아난드는 마음을 착하게 쓰고 베풀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미루어 공익성을 강조하는 다른 예언가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들어맞은 예언들이 운이었다고 한들 사회적으로 이루어온 일은 함께하는 것이 좋겠죠. 내심 12월이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채널 내에 존재하는 다른 예언가들의 영상 또한 한 번씩 만나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 착실하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유기농 농산물 많이 소비하시고 앞으로도 쭉 건강하세요.